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 만들 거는 짜잔! 짜잔! 여기 선생님이 카드를 누르면 오! 보이나요? 선생님 지금 터치만 했어요. 짠짠짠! LED 전구. LED 카드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오, 막 눌러. 막대요. 너무 신기한 게 별거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전구랑 그 다음에 수은 건지랑 그 다음에 구리선 그것만 있으면은 구리 테이프 선만 있으면은 아주 예쁜 LED 카드가 완성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랑 한번 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영이의 광놀이. 자, 선생님 지금 책상에 뭐 엄청 뭐 복잡하죠? 일단 꾸밀 수 있는 재료 선생님 다 들고 갈게요. 여기 보면 모루도 있고요. 다음에 부지포, 다음에 반짝이풀, 눈알 스티커, 그 다음에 각종 귀여운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글루건, 뭐 풀, 그 다음에 펀치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만큼 잘 꾸며도 돼요. 아, 이거 외에도 사인펜, 색연필 뭐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 갈게요.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서 꾸미는 거는 우리 친구들 기호에 맞게 꾸미면 되고요. 자, 일단 먼저 선생님이 같이 만들기 전에 이걸 선생님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선생님 잠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펀치로 구멍을 뚫은 곳에 LED 전구가 있죠. LED 전구 두 개의 다리를 잘 벌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리선이 있는 구리선 테이프예요. 그래야 전기가 통하니까요. 그리고 3볼트짜리 수은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지 안에도 이렇게 또 긴 띠가 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쪽은 붙이고 이것도 이제 붙일 건데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어때요? 불이 보이죠? 들어오는 게 짠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닫았을 때도 또 누르면 되죠. 신기하죠?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요것만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색지예요. 뭐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도 원하는 색 고르면 되고요. 먼저 전구에 불빛이 새 나가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멍은 선생님이 이거 보면은 요새 펀치도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이클로버 펀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위치를 거의 다 정했어요. 그 가운데 정도에다가 뚫을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예쁜 네이클로바 모양의 구멍이 생겼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전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불빛이 새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 잘 뒤집어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자, LED 전구 하나 설명해 줄게요. 다리 이거 하도 많이 선생님이 알 거예요. 다리 길이가 다르죠.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긴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 그것만 기억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살짝 벌려서 지금 이 기준으로 플러스는 자기 왼쪽에, 마이너스는 자기 오른쪽에 이렇게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구리선 테이프예요. 얘를 비슷한 길이를 두 개를 먼저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자가 아닌 약간 사선으로 붙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나중에 그게 접선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꼭 떨어뜨려서 한 이런 간격으로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자 조심조심 잘 떼서 좀 가까이 전구 가까이 구멍 가까이에다가 쭉 일자로 붙이고요. 다른 거 하나도 떼서 이번에 선생님 어떻게 붙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사선으로 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좀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선으로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 기억나죠? 긴 쪽과 플러스 마이너스 자리를 잘 벌려줘서 여기 위에다가 잘 맞추세요. 이렇게 맞췄죠? 그 다음에 짧은 테이프로 한쪽을 먼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해서 이번에도 여기 잘 벌려서 마이너스 쪽에다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짠. 이게 접착력이 좋아서 되게 잘 붙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단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지 보면은 방향이 있어요. 플러스 써 있는 쪽이 플러스예요. 뒤집으면 마이너스겠죠. 근데 얘는 반대예요. 아까 짧은 쪽이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극인 플러스가 여기 밑으로 오도록.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조심히 쏙 붙여주면 어려운 건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툭툭 건드려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죠.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속지랑 이제 연결되는 곳에 이렇게 여기 보면 수평으로 띠를 하나 더 붙일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맞닿았을 때 띠와 띠가 딱 만나는 선에서 이제 눌러야지만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잘 잡고 먼저 얘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래야 나중에 편하더라고요. 한쪽 면을 풀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자, 선생님 여기 보이는 게 좀 싫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안 보이게끔 툭툭툭 잘 붙였으면 어때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건 얘는 넘겨져서 얘랑 만날 거죠. 그러니까 꼭 얘가 수평이 되게 비슷한 동일한 위치에다가 붙여야 돼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눈 짐작으로 해서 이렇게 가주면 어때요? 수평이죠. 그러면 얘를 살짝 대보면 뭔가 이렇게 느낌 오나요? 터치 한 번만으로도 반짝반짝. 앞에서도 한번 봐보면 반짝반짝반짝. 감 잡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들뜨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풀을 듬뿍 해서, 너무 세게 하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짠! 그러면 이렇게 누르기만 하는데도 불이 잘 들어오고, 반대로 이쪽에서 봐도 누르기만 해도 불이 들어오고. 자, 여기까지는 아까랑 이게 다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자, 선생님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2020년도 행복하자 하고 선생님 영영 일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영영 크게 했나 봐요. 근데 이 거는 선생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잘 꾸밀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겉에도 꾸며보고, 안에도 뭐 꾸미고 싶은 사람 꾸며도 돼요. 그리고 옆에다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줘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LED 카드예요. 받는 사람은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친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침 2020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하장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설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시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의 소망을 담아서 연하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쁜 카드니까 선생님 여기 누르는 부분에 눈을 붙였어요. 아무튼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쁘게 잘 꾸며보세요. 선생님 재료는 넉넉히 가져갈게요. 자, 그럼 다음에도 또 즐겁고 재밌는 실험 가지고 올게요. 안녕.